아저씨. 아무리 기다려도 구하러 오지 않아서 스스로 내려왔어. 영광인 줄 알아. 말하는 거 들으니까 착해지라는 주문은 하나도 효과가 없었나 보네. 나한테 효과가 있는 건 구혜정 노래야. 자, 두근두근 노래나 불러봐. 나 이제 그 노래 안 부르고 싶어요. 이제 두근두근 국보소녀 그냥 벗어버릴 거야. 나 새로 발표할 노래 나왔어요. 아, 그래? 두근두근 아니면 뭐야? 아, 울렁울렁 쿵닥쿵닥? 그런 거 아니거든요. 발라드예요, 발라드. 한번 들어볼래요? 난 술을 못 마셔요. 야, 이 가수 노래 심하게 잘 부르는데. 그쵸. 데모를 부른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. 괜히 내가 이 노래 불렀다가 아주 욕만 먹게 생겼어요. 괜찮아. 구혜정은 가창력으로 승부한 가수가 아니잖아.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? 나는 얼굴이랑 몸매로 승부한 비주얼 가수였어요. 비주얼? 뭘 보고? 나?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쁘다고 국보를 불린 몸이었어요. 토크저씨도 나 예뻐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됐어. 안 보는 게 낫겠어. 아, 이거 죽 빠져. 가만히 있어. 너무 오래 방전돼서 힘이 없어. 독구진씨, 여기에 고장나서 나한테 두근두근 거리는 거면 눈도 고장나서 내가 제일 예뻐 보이고 입도 고장나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야지 고장난 사람 옆에 있는 보람이 있지. 그래, 난 고장났어.